안녕하세요. 장래문화 SN톡톡의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일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요즘 장래문화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며 부고 소식을 알리는 것도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요즘 부고 소식을 주변인에게 알리지 않고 유가족분들만 장례식에 참여하는 가족장 형태의 장례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장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친한 지인들은 참석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장은 일반 장례와 달리 조문객이 없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빈소에서 진행되는 간소한 장례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족분들과 친인척분들만 참석하여 소규모로 장례를 치르신다면 하루만 빈소를 차리는 이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매장 장례와 화장 장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장례는 3일장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2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예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장례 기간이 짧은 것이 고인을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지 보다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조문객의 발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문객이 없는 텅 빈 빈소를 3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3일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2일장을 치러야 하는지 3일장을 치러야 하는지 2일장을 치러도 되는 건지 많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경기도 성남, 수원, 용인과 인천 지역의 화장시설은 이용 예약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2일장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화장시설인 양재동의 서울추모공원이나 벽제화장터, 벽제승화원으로도 불리는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하실 경우 시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운명하신 바로 다음 날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명하신 당일에는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후 다음 날부터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2일장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장례 진행이지만 운명하신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3일장 장례를 치른 셈입니다. 또한 사후 24시간이 경과된 후 화장이 가능하다는 법 때문에 고인이 운명하신 시각이 15시 이후라면 어쩔 수 없이 3일장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장례 진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장례 접수를 통해 빠른 대처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장례를 치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후회 없는 장례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신 후 후회가 없으려면 비용 절약은 기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조 선택이 중요하며 이용하신 분들이 만족하는 기업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희 SN라이프에서는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 인력 배치로 후회 없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일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 고인을 진심으로 기리며 합리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으신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SN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장례 문화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